막아야겠습니다. 네, 주한성의 코너킥 높게 갑니다. 박태원의 펀칭 그리고 멋거리 슈팅! 짝골! 선취골 기록하는 김해시청 축구단! 자, 김재철이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까지 성공이 됐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울산시민축구단이 이 세트 플레이에서 실점이 많다 그랬는데 곧바로 여기서 김재철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시민은 이제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FC 목포 공격 루트 중 하나입니다. 자, 김원민 길게 들어갔습니다. 선취골 FC 목포. 자, 역시 김원민의 손끝에서 이 공격이 만들어졌고, 네. 아,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FC 목포가 홈에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화성의 반칙 아니에요. 자, 선수들은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끝까지 뛰어줘야겠죠. 아, 좋아요. 자, 지금은 찬스인데요. 계속 갑니다. 왼발 슛! 골! 왼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창원시청. 반칙 아니에요. 자, 선수들은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 끝까지 뛰어줘야겠죠. 아, 좋아요. 자, 지금은 찬스인데요. 계속 갑니다. 왼발 슛! 골! 선제골 양주시민축구단. 아, 이승엽 선수의 공간이 너무나도 좋았고, 네. 아, 일단은 경고를 각오하고 셀레브레이션을 가져가고 있는 이승엽 선수인데 그렇습... 정확하게 또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신태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봤지만 이승엽 선수가 스피드를 살리면서 굉장히 또 정확한 슈팅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사실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옵사이드 트랩을 조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 황재훈 선수가 조건을 넘겨주게 되고 지금처럼 역습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유의를 해야 해요. 자, 김희성이 박스 안쪽까지 왼발 패스! 최용우! 늦은 시간 부산교통공사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청주가 무게중심을 앞으로 약간 쏠려있자마자 바로 네. 바로 부산교통공사가 이게 경험이거든요. 선수는 리그 네 번째 골을 넣었고요. 지금도 롱패스 한 방이 남아왔는데 자, 김인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잘 가져갔고요. 네. 자, 터치 이후에 왼발로 자, 옆에 있는 이제 최용우 선수를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놨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줬고 네. 이건 최용우 입장에서는 정말 식은 죽 먹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최용우와 김희성 두 선수가 이마를 맞대고 굉장히 기쁘게 네. 선수들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사실 강영종 선수가 너무 쉽게 제껴진 부분도 사실 많이 아쉽고요. FC 또 한번 높게 띄우면서 붙입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좋아요. 슛! 골! 골! 득점이 나옵니다. 독점골. 스코어는 1대1. 야, 이번 시즌 청주는 정말 도깨비 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경기 상황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했던 얘기 들었나요? 이제는 아닌데?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천금 같은 독점골이 나왔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다시 이 장면. 네. 패스 그리고 헤딩으로 너무나 잘 돌려줬어요. 야, 지금은 유재우 선수가 네. 주장으로서 올라가서 포스트 플레이 역할을 대신해줬고요. 스트라이커 이 정성욱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 자, 그리고 정성욱 선수 벤치로 향하면서 이제 기쁨을 자, 모두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 향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 5분 최진수가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또 직접 슈팅이 아닌 세트피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최진수 그대로 갑니다. 슛! 들어갔어! 첫 골의 주인공 최진수입니다. 와, 최진수가 정말 좋아하는 위치에서 프리킥을 찼는데 네. 와, 정말 기가 막힌 궤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수비벽에 조금 굴절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슈팅을 선택을 했고요. 네. 아, 이명근 골키퍼가 막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간 수비벽에 굴절되면서 네. 네, 이명근 골키퍼도 역동적에 걸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궤적 자체가 조금 더 커졌고요. 네. 그리고 최진수 선수가 아, 정말 이른 시간에 자, 벤치에서도 자, 김태형 감독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맞고 뒤쪽 자, 곽초로의 헤딩 자. 이후에 등지면서 아, 정민우 힘이 좋아요. 굴절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 PK! 네. PK! PK입니다. 우선 정민우 선수가 이 장면에서 지켜주는 과정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구대엽 선수의 왼팔에 맞은 것 같죠. 네. 이 장면. 자, 천천히. 그리고 슛! 아~ 들어갑니다! 자, PK 득점이 나오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 이 대전한국철도가 밀어붙이는 보상을 받았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1대1 경기는 알 수 없는 향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영찬 골키퍼를 속이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천안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네. 경기를 어떻게든 잘 막아내고 있기를 통해서 두 팀은 분명히 또 하나의 징크스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네. 왼쪽 측면 경주환 수원 툭 찍어줬습니다. 터치해 냈어요. 자, 박스 안쪽 괜찮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대로 슛! 골! 선제골 경주환 수원! 네, 지금은 김재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침투를 하면서 네. 사실은 김재민 선수가 슈팅을 하기보다는 패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파주 선수들 전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직전 장면에서 임성택 선수가 김재민의 네 여기서요 네 찍어주는 패스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 김재민 선수의 침투도 좋았고 과감하게 드리블 시작하다가 슈팅 템포도 빠르게 가져가면서 사실은 이 황교성 선수도 그렇죠. 아마 경기를 보시면 송경원 선수가 어느 포지션에 뛰는 선수인지 좀 헷갈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달려갑니다. 김도윤 싸워주고요. 박스 안쪽 왼발 김도윤 두 경기의 연속골 김도윤 와 지금도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네 김도윤 선수 지금도 사실은 또와의 이런 볼 경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안지혁 커버 들어가는데 정태권 커버 들어왔거든요. 근데 몸싸움 이겨냈고 왼발 슈팅까지 빠르게 타이밍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김도윤 선수의 의지가 코너플래그가 흔들리는 모습을 그렇죠. 보면서 유치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 오 지금 오 전체 패스 들어갔습니다. 자 공다위 박스 안쪽 슛! 골! 다시 리단의 득점 공다위입니다. 야 지금은 공다위 선수의 순간적인 침투가 통했고요. 네 그럼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에요. 김재민 선수의 패스 보세요. 네. 지금은 심판과의 호흡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 정말 멋진 스루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류승범과 문지용 사이 공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우영과 이지용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잘 뺏었어 이지용. 자, 이거 속도 조절 해야 돼요. 이지용. 이지용 해야 돼요. 수비 없습니다. 이지용 달려갑니다. 쇼! 이지용! 동점골 이지용! 와, 원더골을 터뜨립니다. 이지용. 네. 저 세레모니는 사실은 남준재 선수의 세레모니인데 그렇죠. 세레모니를 뺏겼어요. 네. 그만큼 진짜 이 세레모니를 뺏을 만큼 정말 완벽한 이지용의 커팅 이후에 역습 빠르게 가져왔고 침착한 마무리 보십시오. 아, 제가 이지용 선수 이 양쪽 날개의 활약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지용이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어냈고 골키퍼 나오는 걸 보고 환상적인 칩샷. 네. 이지용의 마무리 침투 이후에 득점을 터트린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했지만 사실은 전반전에 정말 좋음을 김재민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쪽 반칙 아니에요. 다시 자, 안쪽으로 붙였습니다. 헤더 스코어 3대2 경주한 소축구단 펠레스코를 완성합니다. 야 이번에는 정태쿤의 높이가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트피스 장면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갔던 경주한 수원 이번에는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네 지금은 파주의 선수들이 이 세컨볼을 획득하는 과정 이 장면이죠. 여기서 이렇게 파울이 아니냐 네. 안지호 선수와의 경합에서의 조금은 몸싸움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는 오히려 안지호였어요. 네. 그렇게 돌파를 통해서 크로스 패턴을 시도해보는 것도 이 경주의 견고한 수비를 흔드는 데 있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뒷공간 패스 연결. 패스 좋았어요. 서동현, 네. 서동현, 서동현 약했습니다. 자, 세컨볼 들어갑니다. 추가골 경주한 수원. 이번엔 조우진. 네, 조우진 선수가 끝까지 세컨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득점이지만 사실은 서동현 선수가 해결을 좀 해줬으면 더 네. 서보원 감독의 마음이 편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지금 이 장면 이 패스를 넘겨준 게 공답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 슛이 약했는데 세컨볼을 조우진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황교성 골키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